5월 25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병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음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새아름이요 그 불이 숲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서 나타내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늘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살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요,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다윗이 찬양하죠. 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에 살펴봤지만 다윗에게는요, 좋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사들보다 더 용감하고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도움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시면 꼭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용사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반석이다, 요새다, 건지시는 자다, 방패다, 구원의 뿔이다,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자기를 보호자라고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러웠습니다. 나는 오늘 살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저에게 자문해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반석의 하나님, 요새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높은 망대, 보호자가 되셨나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때때로는 사람이 교만해질 때가 있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교만할 때 하나님께 낮춰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낮아졌던 나의 자존감을 다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심을 마음속에 그려보고요. 오늘 하루를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다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방해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때때로는 뭐 스마트폰이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내에게는 텔레비전이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난 하요일 날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난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도 되는 것인가? 스스로 하나님께 반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것을 제 자신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과 보호자 되심을, 승리가 되어주심을, 또한 용사가 되어주심을 깨닫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오늘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예? 천지를 진동케 해줘서 천사들 수로 거늘려서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룹들을 거르고 바람과 뭐요? 타고 등장도 하셨고 번개의 천둥을 통해서도 또 뭡니까? 콧김으로도 얘기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 중에 섭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일반 섭리라는 거죠. 일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간섭하신 비상 섭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반의 섭리를 통해서 나를 여전히 뭐한다?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건지시는 자사가 되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죠. 부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용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야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되신 하나님, 나의 용사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체험으로 주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 때 감사함으로 푹 잘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를 만나며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도와줄 사람들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단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 천촌동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제가 목사대와 예담장은 도서관에 위해 함께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윤수일 목사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